자, 벌써 3회, 벌써 3회. 2회까지만 하고 망할 줄 알았는데. 난 3회까지 하고 망할 줄 알았는데. 오늘이 3회야, 오늘이. 오프닝 멘트. 오프닝 멘트 그런 거 없어요. 아, 없나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아, 어. 오프닝 멘트 써 있는데? 그, 마음에 준비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아, 못하겠네. 남자들의 짠내 나는 현실 토크쇼. 시중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 다음 주면 제가 가운데 앉을 수 있겠네요.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 다른 건 먹어봤는데 이건 안 먹어. 이 빨간 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이게 그 아재 에디션인 것 같아. 우리한테 딱 어울리네. 소주 그 이름 잊히지 않고 그술 잔 마르지 않으니 정통 소주의 맥은 그렇게 흐르고 또 흐른다. 진리의 진로. 이건 있잖아, 딱 보니까 그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드시는 술이야. 바로 와장창 까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할아버지들은 이거 안 드세요. 대꼬리로 드시지. 우리도 좀 아재 감성으로. 아니 우리가 저번 주에 내가 생각했어. 주제가 너무 무거웠어. 저번 주 촬영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울었잖아. 거기 여기서 우셨어야지. 그래야 방송에 나갈 게 있지 좀. 아이. 저는 근데 공식 석상에서 눈물 안 흘립니다. 피딩 싱어 때 왜 울었어요, 그럼? 어렸었어요. 아무튼 오늘 좀 주제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멀리 있어 이거 오늘은. 삐삐. 이 노래는 야. 아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아이유님 너무 좋아해요. 저 아이유님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를 진짜 수천 번 들었어요. 삐삐 써봤나요? 써봤죠.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삐삐 써. 집이 진짜 부자였네. 와 삐삐 써봤어? 아니 나는 우리 부모님 쓰신 것만 봤지. 근데 이 삐삐가 그 삐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호루라기 불 때 레드 카드 주고 옐로 카드 주고 삐삐. 아 진짜. 아, 경고. 경고한다. 아. 되게 그냥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이 선 넘으면 너 경고야. 오늘 노래 주제 좋은데요? 우리랑 좀 잘 어울리는 주제야. 내가 볼 때는 너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 나는 무례하지. 왜냐면 굉장히 무례하거든 얘. 저는 형한테만 무례. 근데 저 이거 감정 없이 나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저 겉만 만든 쓰레기 새끼. 저 트로트과인데 칭찬 왜 이리 많냐. 와 근데 이게 머릿속이 하얘지네.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상처받지 않을 건데 저 겉멋 만든 쓰레기 새끼. 겉멋 만든 쓰레기 새끼. 야 무슨 겉멋이 들었어 내가? 목걸이 차고 막 옷도 막 병아리처럼 입고. 아니 목걸이 차면 겉멋이 된 거야? 어이가 없어서. 네가 쓴 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난 저 아이디가 아니야. 다음 거 또. 일부러 변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탈모제 붙는 변발과 관심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이거는 형을 위한 거네. 야 근데 이거 누가 뽑아왔니? 근데 나는 저거 좀 슬프다. 이 다음 댓글이 너무 슬픈 게 별로임 별로임. 눈앞에서 이렇게 들려주니까 더 화가 나네. 화가 엄청 나네. 읽어주니까? 아이유님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래 왜 만들었겠어? 얼마나 악플도 많고 무례한 사람이 많았겠어. 오른손이 무지 여성스럽네. 이 사람 스타임 혼자 너무 빠지셨네. 내가 아니라서 신나네. 별론데? 창법 터득 중인 성량 좋은 덩치로 보이는데? 실례지만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나요? 난 이 댓글 누가 쓰지 알 것 같아. 지금 웃고 있는. 아니야. 나는 댓글 작성하지 않았어. 우리끼리 서로 댓글 잘 안 쓰잖아. 노래가 목소리와 어울릴 뿐 딱히 특별한 스킬은 못 느꼈어요. 아 있다. 손짓 율동 잘하시네요. 보시는 분들마다 느끼시는 게 다르고 덩치나 그 제스처에 대한 악플이 좀 많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 감량을 했으니까. 형 이 얘기 하는 거 영상에 나가면 3화에 저 덩치 핑계 오지게 되네. 지 설명 엄청 하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너가 하시더라. 너가 쓴 거지. 맞아. 천상 악플이네. 유독 영상 찍을 때 손을 진짜 많이 쓰긴 해요. 제스처 따로 연습하는 거야? 나는 도자기를 빚는 줄 알았어. 야생화 같은 거 보면은 삐 메말라가는 추했던 자 이제 마지막 임성현. 군대 간다며. 갔다 왔어? 이분 노래 듣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제대하나요? 했어! 3년 됐어! 3년! 이분이랑 비슷한 가수 있었는데 망했는지 안 보이네. 목소리 더 미성이고 더 통통하긴 한데 완전 돌풀 갱어인지 알았어요. 이름이 강하루였나? 이야
이거 마지막인데 히든싱어 출연자들 근황 알려줌 임성현 유아갑. 아니 이게 있다고? 나 왜 이런 거 어디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가수 활동을 좀 접은 상태라 지금. 얘 멘탈 나갔다. 아니 저 술 먹방 로여가지고 이제 아니야. 이게 술을 먹고 악보를 보니까 좀 다르네. 아, 감정이 이게 좀 올라오니까 가사를 좀 보면서 이제는 가사를 한번 봐봅시다. 후렴의 가사네요. 뭐, 영어가 맞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넘겨서 뒤에 것도 보자. 아 근데 여기 약간 뭔가 이거 멋있어. 거기 너 내 말 알아들어? 누군가도 다 될 수 있는 거 특정하는 거잖아. 거 아니야? 너는 악플을 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 말이야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같은. 요즘에 우리가 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너무 사람을 죽이려고 많이 해. 근데 뭐 하나 좀 잘못하면 그것만 막 물어뜯고 막 난 그게 진짜 잘못했다고 이게 생각해. 이유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 꼭 내가 그 뭐라도 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너무 유명해지거나 너무 인지도가 생기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약간 배 아픈 거지. 남 잘 되는 게 배 아픈 그런 각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난 이거 정말 무례하게 생각했던 당했던 거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완전 이제 슈퍼 돼지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신공격을 정말 많이 당했지. 하루 말로 들었던 거. 아 말로도 많이 들었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가 스스로 무례한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런 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지. 나는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적으로 내가 좀 더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같이 함께 일을 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어려웠단 말이지. 그 제작자 분이랑 이렇게 만났었을 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쭈뼛쭈뼛 거리는 모습에 술을 드시고 굉장히 실망을 하셨는지 내 얼굴에 술을 뿌리면서 진짜로? 그래서 아니 그거는 무례가 넘어서 그거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노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또 가졌던 경험이 있어요. 야 근데 이건 심했다. 솔직히 이게 너무 자극적이었다. 그 얼굴에 술 맞고 이거는 아니야 나는 그건 써주세요. 나는 그건 나가야 된다 생각해. 이거 나가야 된다 생각해. 이거 무례한 사람들이 봐서 제가 알아야 될 제가 진짜? 난 너무 자극적이야. 이건 나가야 된다 생각해. 이건. 오케이. 혹시나 그걸 본다면은 아 저게 무례한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팬사인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운이 좋게도 줄이 그때 한 4, 50명 정도 길게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아 사진 한번 찍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줄 서 있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는 분위기인데 이분은 내가 갑자기 똥 찍어줄 수 없잖아. 줄을 서셔서 찍으시면은 찍어드릴게요 했는데 아 찍어준다고 한 사람 있을 때 찍어요. 나중에 찍어줄 사람도 없는데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팬분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웃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 사람은 갔지. 야~ 근데 난 진짜 속으로는 근데 의외로 무례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이 할 때도 많다. 진짜 가까웠던 친구한테 엄청 막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 너 아직도 음악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야 너는 왜 아직도 불효를 하고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야 이거는 진짜 아니 너무 과하다 근데 난 너무 화가 났었어. 야 근데 얘기 들으면서도 뭔가 가슴에 콕콕 박힌다. 근데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랑 다 공감되는 거 딱 한마디 아 서현아 노래 한 곡 해봐 해 그러면은 솔직히 뭔가 하기 싫잖아. 우리도 그냥 술 먹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면 잘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안 하잖아? 그럼 가수라고 졸라 튕기네 이런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을 찾았어. 무례를 받았잖아. 그것도 무례거든? 무례하게 해야 돼. 상대방의 직업이 있잖아. 아, 뭐 개그맨이든 개그맨 뭐 이렇게. 그럼 너 먼저 웃겨봐. 오늘 안주가 무례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쿨하게 서로 무례한 얘기 한 번씩 하자. 기분 나빠하면 술 한잔 마시기. 최근에 살 많이 빼셨잖아요. 극지 않은 복권이 있죠. 그치. 근데 긁었는데 꽝인 복권도 있어요. 그게 있음이? 이거 제작진들이 나쁘네. 돼지새끼야. 돼지새끼야. 근데 형이 그 얘기하니까 좀 웃기다. 그러니까 거울 안 봐? 막내 갑시다 막내. 그냥 나는 단지 그거야. 오늘도 보면 되게 긴 팔을 입고 아직까지도 그 과거에 갇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패셔너블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폭염이에요. 밖에 나가서 지금 그 옷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건 너가 마셔야겠다. 미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음악 포기하고 저 여기서 지금 술이나 처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드세요. 일단 오케이 그럼 전철민 씨 마지막 하고 같이 끝내. 아, 할게요. 지금 그 머리 머리로 그래 머리밖에 없어. 만약에 머리가 빠지면서 재미도 빠졌다 이런 얘기 할 거지. 미친놈 아닌가 이거?
야, 이거는 좀 이거는 나도 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이거 뭘 하기로 했지? 얘 패기로 했었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술 먹어야 재밌다니까. 술 새벽 먹고 시작하자니까. 지금 중근 한번 아니 PD님은 왜 저기 계신 거야? PD님 왜 혼자 저기 계세요? 형님 잠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다치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재미 있어 없어? 이거 사화로 끝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우리 사화가 뭐냐? 사화도 여기서 하자 지금. 자, 일단 야, 한 잔씩 하자. 진철이 형 계속 재미없는 얘기만 한다니까.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야, 앞으로 술 이걸로 가자. 어이, 좋네 이거. 알았어. 아무튼 자, 그러면 마무리 되잖아. 오늘 야, 이거 야, 이거 아이디어가 누구였니? 어우. 야, 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닭곰탕 먹으러 가? 닭곰탕 해장으로 먹으러 가? 그럼 오늘 아, 그냥 망했네. 사랑해요. 다산지석. 서로 좋은 얘기.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왜 한 번씩 안아주자. 안아주자. 싫어. 사랑합니다. 형 때문에 우리 소주 광고 들어오겠다. 맞짱을 뜨자 그냥 우리가. 오늘 뭐 게이 특집인가요?